택시를 탔는데요. 우리에게 키타이라고 물어봤습니다. 이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키르기스탄 지역, 카자흐스탄 지역에서도 우리 동양 사람을 보면 먼저 키타이, 두 번째는 야폰, 그리고 세 번째 코레아라고 합니다. 그만큼 여기는 중국말의 흔적이 남아있는데요. 키타이란 것은 우리 역사에 자주 등장하는 거란을 얘기합니다. 6세기 중반의 기록을 보면은 거란과 선비와 부여원은 같았습니다. 그러니까 고구려까지 갔다는 얘기죠. 그런데 이 거란족들은 기어코 요 나라를 공격해가면서 발해를 멸망시켰고요. 그리고 현재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북중국 지역을 장악해서 강력한 요 나라를 세웠습니다. 금나라에게 멸망한 다음에 거기에 잔여 세력인 야율대석은 불과 80에서 200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탈출을 시도해서 중가리아 고원을 지나서 이곳 중앙아시아까지 온 겁니다. 그리고 이 지역을 정복하면서 결국은 이 지역의 카라키타이 카나테, 우리말로 하면은 서요구요. 한자로 표현하면 흑요가 되겠습니다. 제가 근무하는 사마르칸트 국립대학교 고고학과의 베스탐 교수는 이 사마르칸트에 거란인들이 살았던 마을이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.